예, 유튜브 프로듀서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아스카로스입니다. 2월 15일, 16일 그루밍 락크 재밌게 즐기셨나요? 전 가면 집에서 쫓겨난다고 해서 못 갔어요. 하지만 소식은 들었습니다. 디지몬 콜라보를 넘어서 후리코네와 콜라보, 뮤젠의 신곡 와우! 거기다 올해는 또 총선거가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총선거만 진행하는 게 아니더군요. 바로 2020년 보이스 아이돌 오디션. 무려 성우가 없는 아이돌들만이 투표를 하여 성대를 이식해주는 투표. 그거 아시나요? 과거에는 이런 투표가 한번 있었다는 걸. 신데렐라 3주년이 2014년 3주년 기념 보이스 쟁탈 선거가 있었고 거기서 타치바나 아리스가 성우 배정을 받았었죠. 그 뒤로 이런 선거가 없던 와중 2020년 15주년을 기념해서인지 보이스 쟁탈 선거를 부활시켜주었네요. 올해 신데렐라의 성우가 없는 아이돌은 총 106명. 이번 보이스 아이돌 오디션에서 상위 3명만이 보이스를 얻고 데레스트에서 신곡을 낸다고 합니다. 여태 신데렐라 총선거가 성대가 없던 아이돌들이 상위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오디션으로 3명을 선정한다고 하니 어느정도 경쟁력은 줄어들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총선거 상위에는 무성우들이 보일 것 같기도 합니다. 총선거의 경우는 상위 9명이 총선 악곡을 받고 그중 성우가 없는 아이돌들이 또 성우가 생기니까요. 투표날은 역시 봄, 매년 그랬던 것처럼 4월에 개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둘 다 봄에 개최한다고 하니 아마 동시에 개최가 될 것으로 보이네요. 자세한 정보는 후에 조금씩 공개를 한다고 하니 자잘한 정보는 제 블로그, 큰 정보는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올해 신대걸은 누굴지, 그리고 올해 보이스를 얻어갈 최고의 3위는 누굴지 기대가 되네요. 그럼 안녕!